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건축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4구역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정비사업 지역을 소개시켜 주실 전문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미TV 부동산 오아시스 김재경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재건축 지역은 바로 어디인가요? 네,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재건축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요, 국제교류복합지구인 삼성동 GBC라든가 잠실 마이스산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문화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뭐 철도망은 아시다시피 3호선 연장선이라든가 위례신사선, 위례트램 등이 있습니다. 또 잠실 롯데월드 리뉴얼과 또 문정법조타운 미래형 업무단지라든가 가락시장의 IT 현대화 지하화 등으로 지면의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 양재천이나 탄천 유수지 등의 복합문화센터 개발로 최적의 주거환경이 될 곳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송파구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 어떤 곳들을 뽑아보셨나요? 송파구에는 정말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8곳을 뽑아보았습니다. 우선 송파구 재건축은 잠실 권역과 비잠실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잠실 권역 내에서는 잠실동과 신천동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선 잠실동에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 심의 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실 주공 아파트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1, 2, 3, 4단지는 엘스, 리세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 이렇게까지 1단지부터 4단지까지가 완성이 되었는데 거기는 저층 아파트였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만이 중층 아파트로서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어서 좌측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우성 1, 2, 3차 아파트는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의 더블 역세권으로서 주민들의 프라이드가 높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성 1, 2, 3차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난 상태고요. 아시아 선수촌은 최근에 안전진단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잠실 권역으로 장미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현재 마쳤고요. 그리고 일명 진메이크는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선수촌과 함께 올림픽 3대장 중에 하나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선수촌과 함께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는 모두 안전진단에 통과하였습니다. 네,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잠실역 인근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실동 재건축의 대표 주자인 잠실 주공 5단지는 건축 심의 중에 있는데요. 참고로 잠실동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매물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잠실 장미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실동은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진주 아파트는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레미안 아이파크로 2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성 크로버 아파트 역시 착공된 상태인데요. 잠실 느엘로 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는 중층 아파트로서 용적률이 높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대부분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 지분은 23평에서 25평형으로 재건축이 완성되면 40평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5억 전후이지만 대형 평수를 간다고 감안하면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미 아파트 재건축인데요. 신천동이긴 하지만 잠실 주공 아파트 바로 옆이기도 하고요. 잠실 나루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한강공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단지 옆으로는 아산병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장미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현재 21억 선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 아파트 재건축은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공사가 좀 지연되기도 했었으나 송파구청에서 유물들을 올림픽공원으로 이관시키면서 해결을 하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 크로바 역시 착공을 하여 한창 공사 중인데요. 일반 분양을 언제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조합에 따르면 후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송파구 재건축 단지를 바라볼 때는 재건축 전매금지 규정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만 대상인데 현재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할 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시행령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매물, 그리고 다른 사항으로서는 일명 333이라고 불리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하거나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착공을 안 하거나 착공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진미크의 경우는 착공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이 매우 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송파구 재건축 단지를 보았었을 때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3년 내 안 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매가 자유롭다.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된 단지들, 즉 안전진단만 통과한 단지들은 전매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성 1, 2, 3차 아파트와 올림픽 3대장 아파트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1, 2, 3차 아파트는 2015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6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우성 1, 2, 3차 아파트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함께 잠실 마이스와 현대 GBC 개발 호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단지로서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시세는 22억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선수촌인데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프라이드가 매우 높은 단지인데요. 평균 대지 지분이 33.5평이고요. 37평형 대지 지분이 23.89평으로 사업성이 아주 높은 단지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시세는 32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재건축 단지인데요. 비잠실 권역으로서 방위동이기는 하지만 올림픽 공원을 앞마당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지 내에 성내천과 가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등이 있고 학군이 매우 우수합니다.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잠실 권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프라이드가 매우 높은 단지입니다. 평균 대지 지분은 26.7평이고요. 34평 지분이 20.83평으로 사업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현재 30평형대 시세는 20억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장 중에 하나인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인데요. 시세는 현재 17억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영 팀장님께서 송파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현황과 시세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해당 표를 살펴보게 되면 주요 재건축 추진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와 용적률, 전매 제한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현황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이 좋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주변 인프라가 매우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하여 있다라는 점, 올림픽공원 잠실종합운동장 석촌호수가 위치하여 있고 롯데타워 및 롯데백화점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8학군은 아니지만 잠실학군 또한 매우 훌륭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단지 인근에 초중고가 모두 다 밀집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잠실에 있는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오륜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인근의 학원가와 잠실동 학원가, 그리고 잠실에서 탄천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대치동으로서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매우 훌륭한데요. 송파구를 지나가는 노선만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 노선 같은 경우는 위례신사선이 공사 중에 있고요. 잠실 바로 옆에는 GTX 3대 환승역 중 하나인 삼성역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자체도 일자리가 매우 풍부한데요. 직주근접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근으로는 강남을 관통하는 테헤란로가 있는데 각종 일자리들이 몰려있는 곳으로서 직주근접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종 개발호재가 몰려있는데요. 바로 현대 GBC부터 시작해서 잠실 마이스, 33년 만에 리뉴얼 예정인 잠실 롯데월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까지 각종 개발 계획들이 몰려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훌륭한 입지이지만 미래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잠실동, 해당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송파구 주요 재건축 단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실동은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학군과 직주 근접을 모두 잡고 싶은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잠실이기도 합니다. 각종 개발 호재가 실현되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잠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송파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부동산 오아시스 김재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